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토화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토화의 삶은 어떨까요? 오토화의 생활비는 다른 캐나다 도시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토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화는 어떤 도시일까요? 먼저 캐나다의 수도이죠. 정치,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멀시는 오토화를 북미에서 두 번째로, 세계에서는 14번째로 삶의 질이 좋은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오토화에 거주한다는 것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아주 깨끗한 도시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2017년 캐나다 경제전문지 머니터에서는 오토화를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타와 대학교와 커튼 대학교가 있는 젊은 또 활기찬 도시죠. 1820년 마이톤으로 불려졌고 1855년부터 도시의 이름이 오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일랜드, 프랑스 사람들의 기독교 정착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인구를 가진 다문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오타와는 몬트리올주의 남북쪽에 위치하죠. 토론토로는 차로 5시간, 몬트리올은 차로 2시간, 미국 국경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국경은 웨스콧 오덴스버그입니다. 2016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오타와 자체 인구는 약 9만 명 정도 하는데, 주변 유사형 도시를 포함하면 약 13만 명 정도 합니다. 오토화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지역에 따라 아파트 임대료는 약 700에서 1400, 임대료는 전후도 인원수로 집의 형태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겠죠. 대학주는 임대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임대료 중에는 인터넷, 전기, 쓰레기 등 가정 유틸리티가 임대료에 이미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은 상당히 춥죠. 세계 각국의 수도 중에서 가장 추운 수도가 바로 오토화입니다. 본격적인 강추위는 11월부터 시작되며 눈은 12월에서 3월까지 내립니다. 때로는 4월까지도 눈이 내리기도 하죠. 일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정도 합니다. 여름은 6월에서 9일로 보고 주간 기온은 30도 정도 합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아주 아주 높죠. OCT 트랜스포가 운영하는 효율적인 버스 시스템 덕분에 대중교통으로 오토와 구석구석을 아주 쉽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표준요금은 3달러 50이며 신분에 따라 뭐 학생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43불에서 116불 사이에 월간 패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 노선은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공간은 95분 버스는 밤새 운영이 됩니다. 오토화에 탄다는 것은 깨끗한 녹색 지대에 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 우아는 도시 전역을 걸쳐 흐르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 좋은 산책로, 달리기 경로, 자전거를 선사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운하는 겨울철에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관광 명소가 되고 오토화의 자랑거리가 되죠. 오토화는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도시입니다. 모든 공공 서비스와 교육, 관광 서비스는 영어와 프랑스로 제공됩니다. 오토화의 생활은 영어나 또 프랑스, 사용자에게 모두 편리합니다. 길거리에서 프랑스어를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치 프랑스에 온 느낌도 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프랑스어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토화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의회 건물도 그렇습니다. 의회 건물 앞에는 스타크 스트리트, 월링턴 스트리트에 따라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를 무료로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퀘벡강 건너 몬트리올의 카타노 공원의 전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